또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남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대화에 끼어들어라. 오지랖이 너를 살린다. 네,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쓰지? 하고 물어보면 거의 100%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연결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이 연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을까 생각해 봤더니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한 분야의 난제가 다른 분야에서는 상식일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을 제가 스스로 했었거든요. 제가 1986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는데요. 수학을 전공을 바꿔서 유학을 갔어요. 갔더니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적응도 해야 되고 새로 공부할 것도 있고. 근데 나름 그래도 빨리 적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공부는 그래도 잘하는구나라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연구를 시작하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연구는 그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좌절도 빠지고, 그래서 마침 군대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겸사겸사, 그래서 군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군대를 하고 다시 이제 다시 미국을 이제 간 게 1993년인데요. 갔더니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주립대학이다 보니, 그 캘리포니아 주가 당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서 뭐 주가 파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주립대학은 당연히 뭐 이제 예산이 줄고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처럼 고학년은 장학금을 더 이상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립대학이라고 해도 이게 non-resident tuition이라는 걸 그 물리기 때문에 그 등록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 뭐 정말 이틀에 햄버거 하나로 버티고 막 이런 시기를 제가 한 6, 7개월을 보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뭐 박사학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에 짐을 싸러 갔습니다. 학교에 제 대학원생 연구실이 있었어요. 이제 가서 짐을 싸러 가가지고는 학교 제가 이제 자주 가던 카페에 앉아서 제 20대를 다 보낸 곳이죠. 이제 좀 고즈넉한 느낌으로 앉아 있었는데 제 이틀치 식사를 커피 한 잔으로 바꿔서 마시고 있었는데요. 옆 테이블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인생의 저점에서 가장 힘든 시기인데 무슨 오지랖인지 그걸 제가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보니까 공학자들인데 전자공학자들인데 뭐 디지털 신호처리 이론에서 어떤 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듣다 보니 제가 아는 수학 문제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껴들었습니다. 아, 그 문제는요. 그 콜렌서슬렌 티어럼이라고 이 70년대 이미 수학에서는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당연히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 연락처를 주고 왔는데요. 이제 다음 날 그 전화가 왔어요. 전자공학과 교수님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네가 말한 논문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 그러니까 우리 랩 미팅에 와서 그룹 미팅에 와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할 일도 없었죠. 이제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흥분해서 아, 이걸 가지고 전자공학에서 특히 디지털 신호 처리론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참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오디오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1차원 신호 처리 이론에서는 쉬운 문제들이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2차원 이상의 신호 처리 이론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1차원과 2차원 사이에는 아주 그 비교가 안 되는 큰 어떤 점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아, 그러고는 싶은데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 말이 아, 그럼 취직을 해서 돌아가는 거냐고. 그래서 아 저기 졸업은 못했고요. 뭐 취직은 가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뭐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장학금이 끊겨서 돌아간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금도 저는 그분의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인생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근데 네가 말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니 얼마나 다행이냐. 본인께서 연구비도 많고 하니까 내가 너를 그 RA, 그러니까 연구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셔가지고 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위기를 그렇게 넘겼는데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그 상당한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박사 논문도 팟 1부와 2부가 있어서 1부에는 그 대수기하학의 어떤 이론, algebraic K-theory라고 하는 그런 걸로 썼고 2부는 그 이론을 가지고 신호처리 이론에 어떻게 쓰는가라는 공학 문제로 썼어요. 그래서 그 순수 수학도가 어느새 다차원 신호처리 이론의 전문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교수도 되고 그래서 인생이 제가 그 당시 아마 한국에 귀국했더라면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도 자다가 가위 눌려서 깨요.
내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그래서 정말 그때 지금 다시 생각하면 정말 밤에도 깨는 거는 그때 내가 만약 그 정말 인생에 내 무게에 눌려서 내 문제의 무게에 눌려서 옆 테이블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귀 기울였어도 에이 바보들 그걸 답 있는데 하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끼어들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남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대화에 끼어들어라. 오지랖이 너를 살린다. 세상은 점점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분야의 그 전자공학에서 당시 난제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적어도 수학에서 그리고 대수기하에서는 상식이었거든요. 이미 20년 전에 해결된. 근데 이것들이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전자공학자들의 언어와 대수기학자의 언어가 너무 달라서 같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다행히 저는 대학을 물리학과를 다녀서 그래도 공학자들의 말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편이었고 아마 그래서 제가 그게 제가 알고 있던 수학 이론과 같은 문제라는 걸 아마 그 순간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분야에 갇혀서만 살아서는 정말로 근본적인 난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사진이 그때 저를 구해줬던 제 은인, 저의 공동지도 교수님이신 마틴 비털리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지금은 스위스의 로잔 연방공대 EPFL의 총장님이십니다. 저보다 1년 먼저 대학 총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전에 제가 한번 어떤 그 수화 음의 판타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던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EPFL에서 화공학 박사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 제가 스위스의 취리히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로잔에 들러서 뵙고 너무나 반갑게 회고했던 그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연결이라는 단어에 평생 천착했던 것 같고요. 제가 썼던 책의 제목에도 그래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넣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다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협력인데요. 연결과 협력이 정말 그 난제 해결의 가장 두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협력으로 미래를 헤쳐나간 그런 그 사례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확률론의 탄생의 사례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분, 루카 파치올리라는 분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다빈치는 대부분 다 아시는 분이죠. 거의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미술가이고, 수학자이고, 뭐, 건축가이고, 거의 모든 분야에 달통했던, 소위 말하는 정말 다빈치형, 우리가 다빈치형 인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정말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그런 제너럴리스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그 사람이 다빈치죠. 근데 루카 파치올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이분은 근대 회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수학자이자 회계학자입니다. 근데 이두 분의 인생이 접점이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다빈치는 35살의 나이에 이탈리 스포르자 공작의 후원을 받아서 그 집에 이제 입주해서 살게 되거든요. 당시에는 이 귀족이나 왕가의 후원을 받아서 음악가나 과학자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빈치는 이제 35살 때부터 이 스포르자 공작의 집에서 밀라노에서 살게 되는데요. 근데 그 뒤에 좀 지나고 나서 파치올리가 이제 50세의 나이에 같은 또이 스포르자 공작의 후원을 받게 돼서 거기로 같이 가게 돼요. 나이로는 파치올리가 조금 더몇살 위입니다. 스포르자 공작가에서는 뭐 다빈치가 훨씬 선배겠죠. 그래서 같이 살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거주하고 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서 서로로부터 배우게 돼요. 그 파치올리가 다빈치의 수학 선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빈치는 거기서 평생을 주로 건축도 직접 해보고 뭐 미술도 그려보고 뭔가를 해보고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었는데요. 다빈치한테 파치올리는 너무나 신기한 인간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수학적인 그 계산을 통해서 해보지 않고 미리 알아요. 그게 다빈치한테는 신세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파치올리에게 수학을 배우 나좀 배우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두 사람이 책을 공조합니다. Divina Proportione, 그러니까 신성한 Divine Proportion, 신성한 비례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수학자와 미술가의 협력의 사례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그 황금비라거나 이런 각종 비율에 대한 그 얘기, 기하학과 이 미술이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우연히 만난 수학자 미술가의 협업이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빈치와 이 파치올리의 협업에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파치올리가 이제 또 다른 책을 썼는데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수마디 아리스메티카라고 불리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이 파치올리가 그러니까 또 다른 책이죠. 근데 이 책에서 문제를 하나 내요. 그 도박 게임을 냅니다. 점이 사람들은 이제 Problem of Points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점수 문제라는 걸 내는데요. 두 명이 도박을 하는데 이 책에서 또는 두 명이 게임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각각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B가 이긴다. 자, 그래가지고 7점을 1점 매번 할 때마다 1점씩 딴다고 치면 7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판돈을 다 가져가는 이런 게임이에요. 두 사람 다만 원씩 내 가지고 판돈 2만 원인데 문제는 이제 이 A가 5점을 얻었어요. 그리고 B는 3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A는 2점만 더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B는 이제 4점을 더 이기는 건데 아직 남았죠, 게임이. 근데 갑자기 무슨 불가항력의 이제 상황이 돼서 게임이 중단됐어요. 자, 이 사람의 질문은 돈을 상금을 판돈을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싹쓸이 못 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15세기에 파치올리가 했던 질문인데요. 이게 200년 동안의 논쟁을 야기합니다. 이게 200년의 난제가 돼요. 파치올리는 주장하기를 오케이, 현재 점수대로 한 사람 5대 3이니까 점수가 5점, 3점이니까 아직 7점을 아무도 못 다다랐지만 판돈을 5대 3으로 나눠야 될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 그 이상하다. 왜냐면 그다음부터 B가 계속 이길 수도 있는데 4점 먼저 얻어서 B가 다시 싹쓸이 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동안 현재 점수가 5대 3이라 그래서 왜 5대 3으로 나누느냐 이제 반론에 부딪힌 거죠. 이제 이게 정말 기대 못했던 오랜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뭐 16세기에 그 유명한 또 다른 수학자 타타글리아는 아예 이 문제는 그 개념이 잘못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막 굉장한 논쟁을 야기해요.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17세기까지 가요. 150년 이상을 이제 이 문제가 안 풀린 상태로. 그러니까 난제라는 것도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페르마의 뭐 문제, 마지막 문제 이 정도 돼야 난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 이런 것도 난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17세기가 됐는데 여기서 이 문제에 뛰어든 사람이 이 페르마와 파스칼입니다. 페르마는 그 법률가이면서 아마추어 수학자였고요. 그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문제를 여백에 적었던 사람이고, 파스칼은 수학자이자 신학자이자 그리고 유명한 미술가였습니다.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이두 사람이 이 서신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서신을 교환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둘이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200년의 난제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답이 뭐였냐면은 그동안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부터 현재 점수는 5대 3이지만 A가 5점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꼭 7점 다다르라는 보장도 없고 B가 현재 3점이라고 해서 뭐꼭 뒤에 다다르라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결국은 이 경우에는 A가 7점에 먼저 다다를 확률이 얼마인지 다시 말하면 A가 이길 확률이 얼마인지 B가 이길 확률이 얼마인지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로 원래 예상하기는 현재의 점수, 그 과거죠. 과거를 가지고 나눠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미래를 가지고 나눠야 된다는 게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자, B가 이길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B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뒷면, 테일이 네 번이 나와야 이기거든요. 현재 3점이니까. 그러니까 헤드, 테일이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섯 번 던진다고 할때뭐 이런 식으로 B가, 그러니까 테일이 4번 이상 나오고 4번 또는 5번이 나오는 걸다 세보면 그러면은 총 6번, 이 헤드 테일 이렇게 총 5번을 던진다고 할 때, 동전을. 그 중에서 32번의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헤드, 앞이 될 수도 있고 앞뒤도 될수 있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32개의 경우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6개가 B가 이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B가 이길 확률은 그래서 32분의 6이에요. A가 이길 확률은 나머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16분의 3과 16분의 13이라는 확률이 생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페르마와 파스칼의 서신을 통해서 결국 다다른 그 결론은 A는 전체 2만 원 중에서 자기가 이길 확률에 해당하는 그 기대값을 받아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2만 원 곱하기 16분의 13. 그러니까 15,250원을 받아야 하고 B는 이길 확률이 좀더 낮거든요. 더 많이, 왜냐면 테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확률이 16분의 3이니까 역시 그 기대값이 3,750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데요. 이게 현대 확률론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값의 개념이 이때 출현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책 표지가 있는데요. 이책 표지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성되지 않은 경기 게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현대로 만든 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교환한 이 편지가 이 근대의 개념의 출발이었다라는 정도까지 좀 과장된 얘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의 교환과 협력이 난제를 해결한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연결과 협력이 난제를 해결하는 동력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마침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린다면 우리가 그 정말로 쉬운 얘기가 비둘기집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비둘기집이 여러 개 있으면 비둘기집이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비둘기가 9마리가 들어가 비둘기가 예를 들어서 저 11마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 어느 집인가에는 두 마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마리 이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둘기 집보다 비둘기가 더 많으면 어느 집인가에는 두 마리 이상 들어가야 되는 너무 당연하죠? 이게 비둘기 집 원리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걸 가지고 당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찰의 힘인데요. 예를 들은다면 13명의 사람이 있다. 이 중에 반드시 두 명은 같은 달에 생일이 있다. 너무 당연하죠? 13명이 생일이 다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비둘기 집 원리고요. 이걸 좀 더 응용한다면 어떤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같은 횟수의 약수를 하는 사람이 최소한 2명 이상 존재한다. 이런 사실도 비둘기집 원리를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연습 삼아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아까는 비둘기집 원리 제가 말씀드릴 때 너무 당연했는데 그거를 조금씩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씩 수학적인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하지 않은 일들에 다다릅니다. 근데 이제 확률 같은 걸로는 어떤 또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아까 비둘기집 원리는 비둘기집보다 비둘기가 더 많으면 어딘가에는 두 마리 이상 들어가야 되겠지 너무 당연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비둘기집이 30개가 있어요. 비둘기는 10마리밖에 안 돼. 그런데 그렇다면 사이좋게 다 하나 서로 안 싸우고 들어가면 될 텐데 신기하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든다면 16마리의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 집이 35개다. 이론적으로는 싸우지 말고 하나씩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충분하니까 비둘기 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인가에는 두 마리 이상이 들어가게 될 확률이 쉽게 말하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죠. 전부 다 하나씩 따로따로 들어가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 생각에 꽤 높을 것 같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이제 간단한 확률론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1.68%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확률론적 비둘기집 원리인데요. 보통의 비둘기집 원리와 반대인 상황인데 이게 비둘기가 더 적고 비둘기집이 더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가서 싸울 확률이 그냥 그 간단한 확률로 계산해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롭게 살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확률론은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한 페르마와 파스칼의 서신교환에서 시작됐지만 요즘은 동역학계, 그러니까 다이내믹 시스템스라는 그 분야는 이런 무작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2012년에 아벨상 수상자가 이 앙드레 세메레디인데요. 이분의 주로 업적이 이러한 그 무작위성의 개념, 확률론의 개념을 가지고 이 동역학계에 적용한 이런 것들도 수학의 거의 최고의 상 중에 하나인 아벨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분이 테렌스 타워인데요. 수학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아실 수 있는데 이분이 2006년에 필드상을 받았는데요. 원래 타워는 그 조화 해석, 하모닉 어널리시스라는 분야를 전공했는데요. 해석학자입니다. 해석학이란 건 마치 미적분 이런 분야인데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필드상을 받은 업적은 정수론의 난제를 해결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로 수학에서 그 상이한 분야를 연결한 사람인데요. 이 문제는 아주 흥미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주장으로는 타오가 현재 살아있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천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IQ가 200몇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또 부인이 한국 분이어서 한국과도 인연이 좀 있고요. 한국에도 자주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증명했냐면 당시 그 난제 중에 하나, 정수론의 난제가 자 3, 5, 7 이런 거 보세요. 등차 수열이죠? 근데 다 소수입니다. 프라임 넘버입니다. 그 다음 5, 11, 17, 23 등차 수열이죠? 차이가 이렇게 똑같죠? 그 다 소수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거는 길이가 3자리인 등차수열이고 3, 5, 7은 그 다음에 5, 11, 17, 23은 길이가 4개짜리 소수만으로 된 등차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길이가 다섯 개짜리 소수만으로 된 등차 수열도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답이 금방 될 수 있어요. 5, 11, 17, 23, 29 하면 됩니다. 자, 길이가 여섯 개짜리 소수만으로 된 등차 수열이 있을까? 이제 어려워집니다.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수업에서 한번 길이가 10개짜리 소수만으로 된 등차 수열 적어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맞히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테렌스 타워가 증명한 것은 있다는 겁니다. 길이가 100만짜리 소수만으로 된 등차 수열도 있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아무 길이나 달라. 천만, 억, 1조를 줘도 소수만으로 된 그 정도의 길이를 갖는 등차 수열이 반드시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수들의 집합을 생각하면 그 집합인데 무한 집합이에요. 소수는 무한히 많거든요. 소수만으로 된 그 집합 안에 생각보다 구조가 굉장히 아주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임의의 길이를 갖는 등차 수열이 항상 그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걸로 필리즈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증명할 때 정수론자들이 다 막 머리를 싸매고 헤매고 있었는데 혜성같이 나타나서 타오가 무작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성을 정수론에 본격적으로 도입했죠. 그러니까 정말 무작위성은 강력한 무기가 돼서 수학의 각 분야, 전 분야에서 요즘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학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파고에서도 심지어 무작위성의 개념을 썼었거든요. 그 몬테카를로라는 방법을 썼는데 그게 무작위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그 무작위성의 사용 예가 이탕장인데요. 이분이 2014년에 서울 세계수학자대회에서 특별 초청 강연을 했었는데요. 이분은 특이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수학은 보통 젊은 사람들의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50대 중반에 생애 첫 논문을 발표한 그 아주 늦게 문화혁명 때 산골에 가서 강제 노동하다가 대학을 늦게 갔고 그 북경대를 늦게 갔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학위도 늦게 했는데 그때도 좋은 논문을 못 내고 평생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집에서 저 이렇게 샌드위치 가게에서 그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가 그걸 어떤 아는 중국 교수님이 보고서 얘를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그래가지고 박사까지 받았는데 그래갖고 뉴햄프셔 대학에 강사 자리를 주선해줘서 드디어 안정된 자리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50대 중반에 뭐였냐면 쌍둥이 소수 문제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쌍둥이 소수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3, 5 소수죠. 소수들인데 쌍둥이란 여기서 말하는 트윈 프라임이라는 것은 거리가 차이가 2밖에 안 나는 프라임 소수 쌍을 쌍둥이 소수라고 그래요. 3, 5, 5, 7, 11, 13, 그죠? 근데 그 다음 쌍둥이 소수는 뭐겠어요? 17, 19, 그죠? 그 다음에 한참 또 뛰겠죠. 왜냐하면 쌍둥이 소수가 점점 희박해져요. 왜냐하면 차이가 2밖에 안 나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31, 33 하면 31은 소수지만 33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윈 프라임이 아닌 거죠. 자, 쌍둥이 소수는 무한히 많을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유한할까? 끝날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2000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푼다면 그리고 40세 이전에 푼다면 필리상을 받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면 필리상을 받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자주 받는데요. 이게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난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역시 무작위성을 도입해서 이탕상이 이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이 문제에 근접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50대 중반에 데뷔했지만 세계적인 수학자가 됐습니다. 뉴햄프셔의 정년보장을 받은 정교수가 됐습니다. 강사가. 그리고 확률은 그 정보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1948년에 그 클로드 셰논이 이 정보이론의 근대 정보이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을 썼는데요. 그게 그 통신의 수학적 이론이라는 책인데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이분이 비트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우리가 뭐 4비트, 8비트 이 그 비트라는 말을 그래서 비트라는 말이 사용된 역사상 첫 문헌이 바로 이 논문인데요. 심지어 그 정보의 가치도 확률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정보이론에도 확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든다면 자, 내일 해가 뜰 거야 누가 말했어요. 이게 정보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정보의 가치는 거의 0이에요. 그런데 누가 아주 그 가능성이 적은 거 예를 든다면 내일은 서쪽에서 해가 뜰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정보 가치가 높은 정보죠. 다시 말하면 확률이 높은 건 내일 해가 뜰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고요. 확률이 높은 건 가치가 없습니다. 정보량이 적습니다. 가치가 확률이 아주 낮은 거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뜰 거야.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거 0에 가깝죠. 이거의 가치는 거의 최대죠. 1이죠.
엄청나게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그 정보인 거예요. 그 내일 세상이 멸망할 거야. 만약 사실이라면 무지무지 가치가 높은 정보인 겁니다. 이죠. 그래서 확률과 정보량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량 또는 정보의 가치는 확률과 반비례한다는 거죠. 이게 쉐넌의 정보 이론의 기본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철수와 영희가 콘테스트 참가 중인데, 자, 이 A라는 게 99개가 있고요. B라는 게 한 개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자, 제가 철수가 하나를 딱 뺐어요. A 나왔어요. 영희는 딱 뺐어요. B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지금 어떤 기호들이 있는지 말아맞히는 게 게임이에요. 누가 더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영희는 B는 100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이미 뽑았잖아요. 다음번 뽑을 때 A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 B를 다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확률이 낮은 거죠. 확률이 낮은 걸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승리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A는, 철수는 A를 뽑았어요. A가 99개고 B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계속 뽑아도 B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 B를 다 파악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A를 뽑는다는 건 정보의 가치가 확률이 높은 대신에 A를 뽑는 확률이 높은 대신에 정보의 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승리 확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와 확률이 연결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데 이게 바로 그 근대 정보 이론의 출발입니다. 이 정보량에 대한 우리가 얘기는 바로 이것들로부터 출발해서 현대 정보 이론을 전개할 수 있고요. 여기로부터 정보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정보 엔트로피는 결국은 그 기대하는 정보량의 기대치입니다. 정보 엔트로피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코딩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정보 전송을 할 때 A와 B라는 거를 전송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A, B, C, D라는 걸 전송을 하는데, 근데 이제 A가 나올 확률과 B가 나올 확률 이제 이런 확률 분포에 따라서 자. 그 보통은 ABCD라는 걸 전송을 할 때는 우리가 2비트로 전송하기 때문에 A는 00으로 표현하고 B는 01로 표현하고 C는 10으로 표현하고 D는 11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인코딩이에요. 그러니까 2비트로 0과 1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신호로 바꿔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전송이라 한다는 거는 결국 0과 1로 바꾸는 것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전송할 텐데, 근데 이제 이 보낼 때 A라는 거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서 A는 뭐 한 뭐 10번 보낼 때 한 9번 나온다. 근데 B는 뭐 100번 보낼 때 한 몇 번 나오고 이렇게 자주 안 나오고 이러면은 아까처럼 인코딩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A는 0으로 인코딩하고 B는 01로 인코딩하고 C는 10으로 인코딩하고 D는 11로 인코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A를 훨씬 더 보낼 일이 잦은데 그건 1비트니까 하나로 표현하니까 훨씬 그 신호를 덜 보내도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훨씬 더 이 전송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이 신호 이 어떤 문자들을 알파벳을 우리가 전송할 때 어떻게 이걸 인코딩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정하는 것은 결국 수학적인 문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것의 확률을 다 따져봐서 확률이 높은 거는 최대한 작은 비트로 표현하고 확률이 낮은 것은 큰 비트로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인코딩하면 이 전송해야 되는 정보량이 훨씬 줄어서 빠른 정보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엔트로피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대 정보 이론, 특히 정보 전송의 어떤 출발점이 됩니다. 이 확률이 그 현대 정보 이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요. 정보 엔트로피는 결국 확률의 개념에 기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 엔트로피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정보를 전송할 때 훨씬 더 이코노미컬하게 더 빠르게 전송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확률의 개념은 17세기에 어느 두 천재의 그 서신 교환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단지 어떤 지적인 그런 그 호기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또 그 현대 정보 이론의 근간이 되고 또 정말 유용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